Welcome to the Korea Society's Arts and Culture Program. I'm Jae-yo. The Crossroads of Youth, Byeonsa Performance U.S. Tour will begin this November, bringing a Byeonsa troupe from Sou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for a multi-city tour. The Byeonsa troupe will present Crossroads of Youth, directed by An Jong-hwa and released in 1934. It is Korea's oldest surviving silent film. The tour will present a screening of this film with live storytelling, music, and acting in accompaniment, reimagining and reconstructing the Byeonsa culture, Korea's unique film watching tradition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is event provides a full theater experience unlike any other. This unique project was spearheaded by our guest today, director Kim Tae-yong. A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director Kim's films include Memento Mori, Family Ties, and Late Autumn. And director Kim joins us from Korea. Welcome to the Korea Society. 네, 안녕하세요. Hi, everyone. Hi, 안녕하세요. 네. First, can you tell us, how did you hear about this film, The Crossroads of Youth? 이 영화는 2007년에 그 한국 영상자료원이라는 이제 Korean Film Archive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모은영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감독님 한국 무성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없는데요. 한국에 무성 영화가 있나요? 드디어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한국의 무성 영화들을 많이 접했지만은 실제 영화가 남아있진 않았었거든요. 다 한국전쟁 때 없어지고 그 뒤로 아카이빙 대전을 못해서 그냥 기록으로만 남아있었지 실제 무성영화 시대의 한국 영화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장 오래된 영화가 하나 발견이 됐다고. 그런데 그걸 한번 보러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네요. 우리가 일본 무성영화도 뭐 우지 아스시로 뭐 미국, 유럽, 러시아 무성영화 많이 보면서 영화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실제 한국 무성영화를 보면서 한국 공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오리지널 내가 필름이고요. 그러니까 편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누가 누군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당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 당시 1934년에 한국 그 당시 조선이 일제 치하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극복해 가려고 했었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초로 한국이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민족 간의 갈등도 있지만 이 계급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했을 때니까 그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창고에 넣지 말고 다시 옛날 재현 방 그 옛날의 상영 방식을 재현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작품을 수백 번 돌려봤을 거예요. 제가 필름을 수백 번을 돌려보면서 이제 편집을 하고 이게 내용이 이런 내용일 거야.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들을 계속 보면서 그 이야기를 찾아갔어요. 입모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오빠라고 하면 이게 오빠인가 보다. 입모양이 아빠인가 오빠인가 자세히 들어 계속 입모양을 보면서 오빠에 가까우니까 여동생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당시에 신문 기사들을 기초로 해서 편집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It sounds like you had no script and you sort of had to reconstruct the whole story based on just moving images, basically, which is a really, I'm sure that was a fascinating exercise for a filmmaker and editors.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story, the plot line of the film? 일단 이 필름을 편집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 대본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 사료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그 사
그 사료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계속 토론을 하면서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옛날엔 영화를 필름 캔으로 이렇게 보존했잖아요. 캔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보존했는데 그게 모두 8개의 캔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발견된 건 7개의 캔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가 빠졌다. 그리고 7개의 캔의 순서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7캔을 이제 펼쳐놓고 이거는 NG 컷인 것 같고 이거는 OK 컷인 것 같고 이 캔이 이 릴보다 먼저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possibility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돌려보면서 이제 빠진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고 남아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간 겁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한 농촌에 사는 한 청년이 농촌에서 지주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도시로 올라와서 경성에 사는 모던보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삶을 옆에서 보지만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걸 알고 묵묵히 일을 하다가 자신의 여동생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 나쁜 모던보이들에게 농락당하자 가서 해치우는 액션 영화입니다. 이게 1930년대 이 한국의 무성 영화가 아니라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일본과 조선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무성 영화는 미국 무성 영화였어요. 당시에 리차드 탈마지라는 미국 무성 영화 액션 배우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안종화 감독이 한국에서도 액션 영화를 미국 액션 영화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우리는 액션 배우가 없으니까 당시 유도 국가대표 선수인 이원용이라는 배우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 유도 선수인데 나랑 같이 액션 영화를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원용이라는 배우가 난 영화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액션 영화를 기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막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데 당시 1934년 조선일보를 보면 이 영화의 드라마는 너무 재미가 없고 하지만 이 영화의 액션은 너무 화려하고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멋있는 액션 배우가 탄생했다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관객이 보면 이 드라마가 훨씬 흥미진진하고 이 액션은 흥미진진하지 않은데 당시 30년대 이 조선 관객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Must be because it was something new, something that never seen before. Right. Mm. So it seems like this whole project is very different from what you are used to doing as a screenwriter and a film director. So what inspired you to take on this project? Were you always interested in Siam films and in particular, or were you interested in reconstructions and sort of preserving the old films? 그냥 모든 필름메이커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전 영화에 대한 관심이 모두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영화감독으로서 다른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랜 고전 영화들을 찾아 보다가 이제 한국의 무성 영화까지 보게 된 거고 그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무성 영화를 그냥 공개를 안 하면 너무 아쉽겠더라고요.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점이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무성 영화가 러시아에서 발전한 거와 미국에서 발전한 거와 유럽에서 발전한 거와 이 일본, 한국, 중국에서 발전한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영화라는 게 50%의 사운드와 50%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이전의 고전 무성 영화들은 사실은 그 사운드와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서 영화적 언어를 발전시켜 나갔지만 이야기라고 하는 건 복잡할 수가 없었거든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으니까 보여준. 그래서 좋은 점은 말씀대로 이 영화적 언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사운드와 이미지만으로. 한국에서는 이 변사라는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에만 있었는데 이 변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찍을 때부터 엄청나게 복잡한 서사가 가능한 거예요. 얘는 얘의 동생이고 동생이 얘를 사랑했는데 얘는 사실은 엄마가 다른 사람이고 얘를 쫓아갔는데 다른 원수를 만나고
이야기를 훨씬 더 복잡하게 어쩌면 소위 말하는 지금 K-드라마라고 하는 현재 한국형 멜로드라마의 원형이 그때부터 있었던 건데 처음부터 영화는 이 한국이란 곳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토리텔러가 극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텔링하는 재료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와 사운드의 결합이라는 근원적인 영화적 언어가 발전은 더딜 수 있지만 이 오랜 스토리텔링의 경험을 계속 쌓아온 거에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한국 저는 그냥 한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면서 한국적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무성 영화 시대에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영화로 표현했을까? 그다음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미 변사가 촬영장에 있지 않지만 변사의 존재를 전제로 나레이터를 전제로 촬영을 하게 한 거죠. 무성 영화를 찍어놓고 나중에 그 해설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영화의 발전 방향이 완전 처음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서구와 이 아시안 극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영화가 발전했던 방식. 그래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냥 영화 감독으로서 이게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영화 감독 이전에 그냥 시네필로서 그냥 워낙 영화들을 좋아하고 이전 영화들을 찾아보길 좋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그냥 찰리 채플린 영화, 무성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방식이니까 나레이터가 있어야 하고 나레이터가 있으려면 대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본이 있으려면 편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편집해서 대본을 쓰고 나레이션을 쓰고 나레이터와 함께 그걸 만들어내고 당시에 무성 영화 상영 방식은 훨씬 더 엔터테이닝했어요. 한국의 상영 방식. 당시에 막 마술사가 마술을 하기도 하고 중간에 음식을 팔기도 하고 막 영화 하다가 중간에 끊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훨씬 더 어떤 지체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훨씬 하이브리드한 그런 공연 양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 양식을 그대로 재현해 보자. 저는 연극 연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공연 양식을 딱 재현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와서 보시고는 네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 영화를 제가 그냥 조합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든 이거든 제일 재밌다 이거 계속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영화들 보면 항상 지루해 하셨던 우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한 거를 보고 아 그래 이걸 계속해야 되겠구나. 근데 무성 영화가 또 발견이 되면 계속 할 텐데 아직 발견된 무성 영화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 한 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7년에 그렇게 처음 만들었고 2007년에 필름이 발견됐고 이 발견된 필름을 복원을 해야 돼서 한국과 일본 현상소에서 협업으로 1년 동안 필름을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복원이 된 거예요. 복원이 돼서 뜯어보니까 이게 이제 청춘의 십자로라는 작품이다. 그전에는 이게 무슨 작품인지도 몰랐죠. 그냥 필름 캔만 발견이 된 거니까. 2008년 5월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재미와 의미로 그냥 간단하게 해본 프로젝트인데 아까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제 영화보다 더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바람에 2008년에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계속 여기저기 상영의 기회를 갖게 되고 공연의 기회를 갖게 돼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간간이 한국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해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된 시기에 뉴욕에서 이 공연의 기회를 처음 갖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o it is fascinating to hear how that form of entertainment developed in Asia, very different from either Russia or the American entertainment during the silent film era. Most American or Western audience is not really familiar with this idea of a narrator in front of the screen telling you the stories, even though there are many storytelling traditions in the West as well. But I was just wondering, do you have any sort of a
idea or theory of why such a form of entertainment developed in Asia particularly? 그거는 관객의 이 요구라 그래야 되나요? 관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유성 영화 1930년대 이후에 이제 유성 영화는 이제 뭐 전 세계가 영화를 대한 태도가 같아졌지만 사운드가 없는 무성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음악만 넣어서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나레이터가 더 설명해 주기를 바랬을 게 있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야기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복잡한 서사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무성 영화 시대에 이야기가 없이 이제 그 나레이터가 없이 그냥 이 자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는 정서적 한계가 있잖아요. 훨씬 이제 지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정서적 접근이 쉽지 않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서는 어쨌든 일제시대에 그 나름 그 억압과 핍박된 이 사회적 분위기가 나를 위해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이수일과 심순에 그래도 될 것이냐, 네가 과연 떠날 수 있단 말이냐, 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뭐 아니면 뭐 나를 버리고 떠난 그를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 정서적인 접근이 이 아시아에서 훨씬 더 스토리텔링에 강한 요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음악과 이미지만으로는 나를 울게 못하는 거고 나의 이 아픔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준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사가 주연 배우보다 훨씬 중요했고 변사의 당시 월급이 30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당시 주연 배우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변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청춘의 십자로는 김태용 변사가 한다. 뭐 이 청춘의 십자라는 뭐 누구 어떤 변사가 한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영화도 많이 수입이 됐는데 미국 영화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뭐시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해설하는 거야? 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 해설자를 선택해서 축구를 보는 것처럼 왜냐면 축구는 다 똑같으니까 전 세계 다 똑같은 게 중계되고 있잖아요. 근데 방송국마다 다른 해설자가 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했던 거죠. 지금 하물며 축구 해설자가 중요한 하물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축구 경기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이야기의 그 변사가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You just talked about the importance of 변사, which is a profession that does not exist anymore. So what was it like for you to try to reconstruct this experience for the contemporary audience where you had to hire the 변사, the narrator? I believe there are actors also involved because they are missing scenes. So they'll be acting out the scenes from the film. And then of course, there's a group of musicians who will be providing music. So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experience of sort of bringing this all together in the 21st century? 일단 이 무성 영화를 이제 대중들에게 관객들과 함께 보자라고 결정을 한 순간 제게 가장 중요한 두 파트너가 변사와 작곡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아는 두 명에게 전화를 했죠. 배우인 조이봉 배우한테 전화를 먼저 해서 무성 영화가 있고 변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배우분이 그러죠 뭐. 그런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왔는데 대본 있나요? 대본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대본 지금부터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대본 작업을 같이 했어요. 대본을 쓰고 변사가 제가 이 대본을 써도 그의 말이나 이 느낌이 당시의 변사는 배우이자 감독이자 작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변사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본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셰익스피어가 연출자고 배우고 극작가였듯이 자기가 무대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대중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연출하고 대본을 맡았지만 이 변사의 존재가 너무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조희봉 배우에게 그 같이 작업을 하자고 했고 조희봉 배우가 너무 재밌게 너무 힘들었지만 아주 훌륭하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또 한 면은 이제 박천희 작곡가라는 이제 뮤지컬 쪽에 있는 작곡가 분한테 전화해서 이건 영화 음악 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뮤지컬 음악인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음악처럼 큐가 또 잘 맞아야 되고 이 복잡한 이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영화가 틀어지는데 지금 현대 관객들에게 극장에서 영화가 틀어지는데 스크린 앞에서 누가 떠든다고 생각하면 엄청 방해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관객들에게 고전관 영화를 고전 영화 방식으로 고전 관객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고전 영화를 고전 영화 방식으로 현대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변사가 가지고 있는 이 약간의 어색 괴리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뮤지컬 음악 배우 그 작곡가가 전체 곡을 만들면서 이게 이 고전 영화의 향취도 느끼게 하면서 무대 위에서 뮤지션들이 연주를 하는 것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스크린과 뮤지션들을 같이 보는 이 경험이 좀 새롭게 느껴지면서 영화에 방해되지 않아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저희가 주력했던 지점이고 영화를 보면서 영화와 퍼포머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이제 약점이 되지 않게 장점이 되게 잘 만들어 보려고 했었고 그렇게 두 박정희 작곡가와 조희봉 배우가 훌륭하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The first performance was in 2010? 2008. And then it's been on tour. And it has performed at few places. And you decided to bring the tour back, as you said, after the pandemic. So what makes you keep going with this project? And has there been any additional changes or edits that were made since it was first conceived? 이 영화, 이 공연을 하고 나서 이건 영화 감상이 아니라 영화적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을 같이 계속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15년 전 거의 14, 15년 전에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이 공연을 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공연도 조희봉 변사가 또 그 아무리 바빠도 이 프로젝트가 잡히면 1년에 한 번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마 뉴욕에서 보실 분들은 이 조희봉이라는 이 좋은 배우가 15년 동안 해왔던 이 경험을 이번에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매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여요. 그림이. 아, 처음에 제가 이 사람이 이런 이 둘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아니구나 뭐 새로운 사실을 볼수록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대본을 바꿔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전 영화를 고전 관객이 아니라 현대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 당시에 변사가 관객들에게 소통했던 건 굉장히 컨템포러리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관객들이 만약에 어제 비가 왔으면 어제 비 와서 다들 뭐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뭐 날이 너무 추우니까 뭐 집에 갈 때 조심하십시오 하기도 하고 막 당시에 어떤 무슨 사회적 정치적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하고 이 변사가 이 나레이터로서 이 중재 역할을 계속 했던 건데 영화와 관객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변사도 뭐 예를 들어 그냥 무슨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면 강남 스타일을 흉내내기도 하고 지금 뭐 BTS가 유명한 뭐 이렇게 하기 뭔가 하여튼 동시대 관객이 이 이야기를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잡게 계속 하거든요. 매 공연 때마다. 그래서 있는 것이 그대로 그냥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롭고 매번 새로운 관객과 새로운 애드립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So as I, when I introduced you as a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and you are well known for your films. But at the same time, you've been involved in a lot of different projects, especially dealing with a lot of the traditional music in Korea, such as pansori and gugak. There was, I believe, an experiment that you sort of did with the film of the pansori Seongchunhyang with a live performance. There's also a sort of a new way of presenting the gugak, the traditional music, in a performance which was also filmed. So what makes you interested in all these different tries, and especially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what inspires you to take on such projects? 그것도 그냥 영화 감독 이랑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영화라고 하는 이 매체와 함께 이렇게 실험적인 양식을 고민을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공연으로, 대학교 때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다가 영화가 좋아서 영화로 갔는데, 무대에 대한 여전한 그 그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가 점점 이제 100여 년이 지나면서 영화가 갤러리로 가기도 하고, 영화가 TV로 가기도 하고, 영화가 여전히 극장에 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각자의 살 길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저는 극장이란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 이 극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런 국악과 재즈와 뭐 60년대 뭐 약간 필름들이 합쳐서 어떤 조금 더 실험적인 공연을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이브리드한 작업들을 해보면서, 일반, 그러니까 제가 대중 영화를 만들 때 할 수 없는 그런 실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난 20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매년 그냥 그런 소소한 하지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들과 항상 즐거운 작업을 그렇게 1년에 한두 개씩 했고, 2, 3년에 한 편씩 또 이제 장편 영화를 산업 안에서 만들 땐 또 다른 재미와 또 다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계속 그런 공연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Speaking of which, I've heard that you finished shooting your new film.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it? Okay. 이거는 이제 촬영 끝난 지 좀 됐어요.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계속 밀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제 곧 공개가 이제 될 텐데, 이건 또 약간의 근미래? 아주 약간의 근미래에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인공지능으로 재현해서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헤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리워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도 여전히 행복한 일인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옛날에는 이민 가면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전히 원하지 않는 소식도 계속 들어야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누구와 헤어질 수 없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집착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와 연을 끊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과 그 연을 좀 끊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SF와 판타지가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And it's titled The Wonderland. Wonderland. Coming soon to a theater near you, I hope. Yeah. So going back to the crossroads of youth,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learned or gained from working on this project, what would that be? 일단 그 본원적으로 영화를 감상하면서 극장에서 많은 관객들이 무언가를 체험하기를 바라잖아요.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 이제 뭐 지적인 자극이든 정서적 울림이든 어떤 식이든 무언가가 남아서 극장 밖을 나가길 바라는데,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이 청춘의 십자로라는 작품을 만들 때는 이제 제가 만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팬으로서 그냥 시네필로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이 치정 드라마가 이렇게 많고 가족 드라마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일제시대 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만들어졌었구나. 그 전통 안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를 이해하게 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nd then what do you want your audience to gain or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watching this performance? 일단 재미, 약간 코미디가 있으니까요.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제 영화에서는 코미디를 잘 못했는데 이 영화를, 이 고전 영화를 다시 이제 만들면서는 좀 마음껏 좀 웃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관객들이 좀 재밌게 보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영화가 남겨놓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고전 영화를 보거나 다른 나라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나와 다른 환경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나와 연결되는 무언가가 있구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도 나랑 비슷하고, 여전히 1930년대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여전히 2022년, 3년 막 이때에 무슨 뉴욕에서, 파리에서, 뭐 베이징에서, 뭐 그래서 모두가 약간 연결되는 그런 경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Thank you for having me. We really wish the best of luck to the tour, and we can't wait to see your new film. So, best of luck, and thank you.